강아지 기적의 항암치료법 2편입니다. 기적의 항암치료법 1편을 꼭 보셔야 이번 2편이 이해가 됩니다. 2편만 보신 분들은 꼭 1편을 보시고 1편에서 알려드린 직접적으로 항암치료 작용을 하는 보조제를 고양이와 강아지에게 먹여야 해요. 앞서 사진은 동이가 2020년 5월 16일 쓰러지고 자포자기한 상태의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은 세상의 모든 고양이 암치료법으로 치료를 받은 지 한 달도 못 되어서 스스로 움직이고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너무 놀랍고 기적같이 느껴져요. 이제 세상의 모든 고양이 항암치료법으로 두 달이 조금 못 되고 있어요. 고양이 동이는 2020년 5월 21일부터 파나쿠어 정 250mg을 7일 연속으로 먹고 3일 쉬는 것을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어요. 고양이 동이는 신부전과 구내염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암이 발병한 것이라서 치료하기 매우 어려웠어요. 고양이 신부전 치료도 해야 하고 구내염 치료도 병행해야 하니까요. 동이는 유일하게 구내염 고양이 중에서 발치를 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고양이 구내염 보조제만으로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구내염 치료를 하려고 동병에서 준 스테로이드를 잘못 먹어서 부작용으로 곰팡이 성피부염인 림웜으로 6개월 정도 매우 고생을 한 적도 있어요. 기적의 항암치료 1편에 이어서 항암치료에 보조적으로 먹으면 좋은 보조제를 소개해요. 기적의 항암치료 1편에서는 직접적으로 항암치료를 하는 작용을 하는 보조제들 위주로 설명하였고 2편에서는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조제들입니다. 식이유황이라고 하는 MSM입니다. 항암치료에 있어서 MSM이 매우 중요해요. MSM을 구매할 때는 꼭 OptiMSM을 구매하세요. 중국산도 있어서 피해야 합니다. MSM은 암의 악액질을 없애주고 세포를 단단하게 해주어서 암의 전이도 막아주면서 염증을 없애줍니다. 또 MSM은 황성분으로 간 해독의 2차 과정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간을 좋게 하고 간 해독을 시켜줍니다. 최소 1g 이상을 먹어야 해요. MSM은 암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체내의 젖산을 제거하여 주어 암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말다케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잎새 버섯입니다. 버섯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서는 마이다케라고 하는 잎새 버섯을 많이 먹어요. 소개하는 잎새 버섯 제품은 액상형입니다. 가루형으로 된 제품도 있어요. 동충하초입니다. 동충하초를 코르디셉스라고 합니다. 암 치료에 많이 먹어요. 베타글루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예전부터 암치료와 면역을 좋게 하려고 많이 먹어요. 베타글루칸은 보급형보다는 고급형을 먹이세요. 동영상의 제품은 보급형입니다. 암치료를 목적으로 하려면 좀 더 성분과 효능이 좋은 베타글루칸을 먹이세요. 버섯 종류가 암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이 베타글루칸 성분 때문입니다. 좀 더 효과를 내려고 베타글루칸과 버섯 종류 4가지를 같이 먹어요.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 비타민 B 복합체가 아주 중요해요. 특히 비타민 B9인 엽산과 비타민 B12인 코발라민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활성형 비타민 B 복합체로 먹이세요.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저분자 피시콜라겐이 흡수에 좋아요. 콜라겐은 MSM과 같이 세포를 구성하고 지켜서 암세포로부터 정상세포를 지키는 역할을 해서 암의 전이를 막아요. MSM과 콜라겐을 동시에 같이 먹으면 좋아요. 타이보라고 하는 항암 및 항염 보조제입니다. 남미 브라질의 개미나무라고 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보조제입니다. 남미에서는 기생충약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해요. 암 환자들이 타이보를 많이 먹어요. 타이보는 다른 이름으로 파우다르코라고도 하고 개미나무라고도 해요. 타이보는 염증을 제거하고 암을 직접적으로 사멸시켜서 암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고 가격도 저렴해요. 500mg 이상 2g을 먹이면 좋아요.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과 글루타치온을 돕는 아연과 셀레늄입니다. 항산화제가 암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자료도 있지만 글루타치온을 항암치료에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암 환자들의 경우 정상인보다 셀레늄의 수치가 1/5 이하라고 해요. 강력한 항산화제인 피크노제놀입니다. 프랑스의 안의 소나무에서 추출한 항산화 성분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보조제보다 고가입니다. 사람들은 암 치료할 때 채소, 야채를 많이 먹어요. 채소, 야채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해조류입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는 야채와 채소를 먹이기 힘들지만 해초 추출물을 먹이기는 쉬워요. 제주에서 나온 감태입니다. 감태는 칼륨이 풍부하고 암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암 치료에 좋은 후코이단도 감태에서 만들어요. 후코이단 대체품으로도 감태 후코이단이 좋아요. 인터넷에서 구하기 쉽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기적의 항암치료법과 보조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복용법은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에 공유하고 있어요. 아이허브에서 직구를 할 때 뽀뽀네 할인코드 ABV074에 입력하시면 5% 할인이 되고 뽀뽀네도 적립되어서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세편에서도 나머지 항암에 도움이 되는 보조제를 준비되는 대로 소개하여 드릴 겁니다.